네, 법조계의 스타, 종편의 스타, 유튜브의 스타, 서종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했는데요. 자, 조국이가 문재인을 만나서 뭐 식빵 평산지기 앞치마 인증샷이라고 이게 둘이 나불고 노는데 이게 무슨 또 정치권에 파장이 있는데요. 조국을 내세우나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조국이 책이 법 고전 산책이라고 있잖아. 법 고전 산책. 조국 책이 문재인 책방에서 판매 순위 4위라고 합니다. 4위. 문재인이가 책을 완전히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돈 떼돈을 벌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그중에 판매 순위가 4위니까 뭐 둘이 이제 그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조국이하고 문재인이가 제대로 만난 게 이제까지 이제 그네 번이 있습니다. 네 번이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 나올 때 조국이가 지지한 거. 이때 한번 2012년에 만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에도 만났어요. 2015년에 문재인이가 당 대표할 때 쫓겨날 완전히 위기 때, 그때 당의 혁신위원으로 이게 그 조국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5년에 문재인과 조국이 두 번째로 만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게 2017년, 바로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 세 번째 만났고, 그 다음에 어제 양산에서 만난 거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양산에서 처음으로 어제 문재인하고 조국이 만나가지고, 막 조국이가 치마 입고 이게 옷, 책도 팔아주고, 그 다음에 독주, 술도 많이 마셨어요. 어제 회 있잖아, 회. 해놓고 이게 막 술도 마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쭉 했고, 이게 네 번째 어제 만남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섯 번째 만남이죠. 다섯 번째는 결국이 그 의왕의 큰 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의왕에.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는 이미 2년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관이 두명 바뀌었죠? 조국이는 대법원에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보수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 권영준 교수,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김명수도 9월 달에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이번에 대법관 바뀐 거 가장 겁내는 게 조국이에요. 조국이는 교도소에 뭐 확실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조금 늦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부터 다 처리하고, 결국에 문재인도 지금 수사하는 게 많으니까, 아마 이게 그 다섯 번째 만남은 의왕의 서울구치소 큰 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드디어 기다리던 조국이 감옥을 이제 가게 되겠구나. 그럼 문재인도 이제 수사가 이제 슬슬 시작된다는 겁니까? 근데 조국이가 문재인이 이렇게 찾아가고 문재인은 조국이를 부르고 둘이의 모종의 뭐 예를 들어서 둘다다 지금 급하잖아요. 감옥 가기가 뭐 자기들도 냄새를 맡았을 텐데 뭔가 정치적으로 조국을 뒤에서 띄워서 총선에서 뭐 어떻게 한번 밀어볼까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지금 이제 조국이가 어제 문재인 만나가지고 아주 이게 그 의미심장한 중요한 이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모든 게 부인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그 조국이가 글을 썼어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새로운 이제 제도 길을 하나 내보겠다. 옛날에 그 중국의 노신이라고요. 루신이라고 합니다. 노신. 중국의 노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다니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 나도 이게 새로운 길을 하나 내겠다. 이랬거든요. 조국이가 지금 이게 길이 없는 이런 이게 상황인데 내가 이게 먼저 걸어갈 테니 한 사람 한 사람 내를 따라가지고 걸어오면 새로운 이게 오솔길을 하나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은 이게 결국 조국이가 아마 이게 그 재판 상황을 봐가지고 출마가 가능하면 나는 이게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이게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어제 그 따라간 놈이 있어요. 조국이 따라간 게 황현선. 황현선. 이자는 이게 조국이 밑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던 이런 자입니다. 이 자가 이게 이번에 전라도 전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전주에서. 근데 이 자가 글을 올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다 했는데 뭐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조국이가 진실함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오솔길을 만들고 있다. 이제 조국의 억울함,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일 테니까 새로운 길을 간다. 이런 얘기에 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이는 제가 보기에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뭐 유죄가 돼가지고 못 놓으면 조민희를 대신 내보내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 총선에 나오고 그러면 총선을 사실상 뒤에서 문재인이가 평생 책방에서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의지도 살짝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보내고 뒤에서 조국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쓱 다 공천자하고 비슷하게 해서 바지사장 뭐 당대표로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 감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조국이가 억울하다,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이제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저는 문제로 봅니다. 제가 여기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거기 보면 지구가 둥그냐? 아니면 이게 지구가 평평하냐? 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은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 유치원생들도 지구가 둥글다. 이건 다 알고 있고 그대로 이게 증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10%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 10%가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근데 10%가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하다. 근데 우리나라 조국이가 죄가 있냐, 없냐. 조국이 죄가 있다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고요. 조국이가 죄가 없다는 건 지구가 평평하다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는 조국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놈은 한 10% 미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아직 평평하다고 믿는 바보들, 이런 놈들이 조국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조국이가 수많은 위조를 했다. 이거는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모든 과학적인 증거에서 다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모두 증명이 됐잖아. 근데 지금도 조국이는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이게 완전히 얼빠진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자들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는 조국이가 아마 이게 그 활동을 해도 뭐 실제 그 당선이나 이런 거는 이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도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방탄을 입기 위해서 문재인과 조국이 이번 총선을 뒤흔들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남기는 어렵다. 아,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조국이는 이미 2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2년이 저는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이가 4년을 받고 1년 추가로 받았거든요. 5년을 받았는데. 근데 대부분 정경심의 위조는 조국이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범이고, 거기다가 조국이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뇌물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공인권법센터나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전부 이게 조국이가 다 한 거거든요. 정경심이는 전혀 몰라요. 근데 왜 정경심은 5년인데 조국은 2년이고 구속도 안 하냐? 옛날에 부부가 구속된 게 많아요. 옛날에 유명한 우리 그 장영자, 이철이,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게 부부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사 임창열, 그 다음에 주혜란, 그것도 게 부부가 구속됐어요. 왜 부부가 구속된 예가 많은데 조국이는 구속 안 하느냐? 이게 저는 문제고, 따라서 형량을 올려가지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지금 조민 사건입니다. 조민 사건 지금 이게 조민 공소시효가 올해 8월 달에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대 의전은 입학해가지고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따라서 올해 8월 달에 끝나기 전에 검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조민도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검찰 내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국이는 당연히 뭐 구속되니까 못 노는데 조민도 기소하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숙명여고, 숙명여고 그 아버지 있잖아, 시험 문제. 아버지는 3년을 받고, 거기 고등학교, 여고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애들도 기소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일가족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있잖아요. 정유라는 96년생, 그때 이화여대 들어갈 때는 10몇 살 애였거든요. 물론 이게 애 엄마인데, 실제 나이만 보면 정유라가 애입니다, 애. 조민이가 91년생이고, 정유라가 96년생이에요. 근데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잡아왔잖아요. 잡아와가지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부장 할 때 정유라를 두 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13건 중에 유일하게 기각된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정유라는 왜 잡아와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데, 조민이는 봐줘야 되느냐? 조민이가 대학원 들어갈 때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자기가 이게 7대 스펙이 허이다. 본인이 봉사하는 거는 더 잘 알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조민도 아마 이게 곧 8일달이 만기니까, 한 7일 중으로는 조민도에게 재판에 해부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 조민도 곧 기소. 예. 자, 그러면 조국 일가, 그 다음에 문재인과의 관계. 자, 서동욱 변호사 결론 내려주세요. 결국은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문재인하고 조국이는 크게 보면 네 번을 만났다. 2012년대 대선 때 만났고, 15년에 당 혁신위원 때 만나고, 그다음에 대통령 때 17년에 만나고, 이번에 양산에서 퇴임 후에 네 번을 만났는데, 다섯 번째 만남은 잔인할 거다. 우리 옛날에 피천덕의 인연에 보면 아사코하고 피천덕은 세 번을 만났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된다. 이런 게 그 인연의 결론입니다. 아마 이게 그 조국과 문재인의 만남. 다섯 번째는 아니 만나야 되는데, 아니 만나기가 어려운 결국에 의왕의 국립 호텔에서 둘이가 다섯 번째 해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잔인한 만남. 아주 유들한테는 잔인한 만남인데 국민들한테 시원한 만남을 놓고 제대로 결론 내려지겠네요. 손동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